몇 분짜리야? 그거요? 인터뷰는 4분짜리. 나 몇 점 보러 온 것 같은데? 보는 눈이 많습니다, 여기. 하나, 둘, 셋. Let me introduce myself. 지금 얘 말하고 있는 거 다 저희 카메라에다 또 녹음되고 있어요. 오 마이 갓. 단어가 왜 안 떠오르지? 단어요. 느낌 있는 거. 형이 그럼 단어 말해줘. 그것도 좋다.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. 맞아. 2020년. 아니 내가 끼어났어. 철도 온전한 차가 안 들어. 아, 감사합니다. 곳이 발작과 성장으로 다 나오면서 그게 채워지더라고. 침묵이 대답인가요, 혹시? 그것도 괜찮았다. 아, 침묵. 이제 그 동석이가 뺏은 대답이죠. 제가 제 질문이 뭐였었는데? 작업을 보고 어떤지. 어떤 작업, 이거? 네, 작업 어떤지. 아, 내 휴대폰이. 이거 하기 전에 형은 어때요? 단순히 아, 덜 봤어. 너 이거 봤어? 예전에? 거의 한 반쯤 엮었을 때 보다가 갔던 것 같은데. 엮고 나서의 이제 모양, 이제 더 이상 희진이 작업 좀 아니까 그지 끝까지 완성시키고 종종 보여줬었으니까 세 번, 네 번 계속 비슷한 내용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과정을 그린다고 말했지만 그거잖아요 이거 과정을 그려서 완성된 뭔가 있을까요? 그럼 이제 내가 과정을 이제 대단해서 들리는 거죠 결과로서 보여지는 거죠 올려서? 네 그리고 모양도 너무 결과가 완성됐다 마침표를 찍은 느낌 내가 작업을 다 했을 때 그래서 이 완성했을 때 DP를 했다는 이유가 뭐야? DP요? DP는 그냥 이런 틀어지고 우리 작업실 공간 안에서 덜 붙여지고 이 작업을 좀 특히 영상 작업도 위주로 좀 생각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CCTV는 그쪽에서 약간 원하는 게 이쪽에서 하는 주최 측에서 원하는 게 약간 시민들 오면 좀 재밌게 좀 참여하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좀 CCTV가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영상 작업들 TV로 보여주잖아 일어나 일들 TV로도 그러니까 그런 TV들을 이용해서 자기 본인들이 나오게 하면 꽤 재밌어 할 것 같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채널 이제 4채널을 이렇게 딱 분산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머지 영상 네 개는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 했었던 작업들을 이제 배열하고 배열할 때는 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제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영상 볼 때 안 튀게 공간 좁은데 볼 건 많으니까 좀 그래서 각도도 좀 많이 꺾어놨어 이거는 이쪽을 보고 이쪽은 이쪽을 보고 자의 동선이 이렇게 돌아야 볼 수 있도록 이건 밑에 있으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이쪽 위쪽에 있는 것들이랑 볼 때 좀 많이 안 산만하게 이것도 이쪽을 보고 있고 저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배치하면서 새로 프레임을 이용한 작업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재밌다 얘 쓰고 있는데 나도 이거 올려서 쓰고 싶다 그런 느낌인데 여기 딱 불쌍하고 나도 여기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테이블에 저거랑 똑같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아크릴 판 액자 앞에 탁자 같은 걸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